그러면 한번 제품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박스 안에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키보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기계식 키보드와 그리고 무접점 방식의 키보드를 사용 중입니다. 제품은 리얼포스 87 그리고 레오폴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가 이두개다 괜찮은 제품이기는 한데 맥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키보드에서 윈도우와 알트를 바꿔가지고 좀 키베어를 바꿔서 사용해야 되는 좀 살짝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 유심히 보던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그 키보드 같은 경우는 맥용으로 아예 출시가 돼가지고 그다음 뭐 알트랑 커맨드 버튼이 아예 키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제품명은 바밀로 VA87 맥이라는 제품이고 밀키 화이트 PBT 염료 승화 영문 저소음 적축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흰색에 맥을 지원하고 그다음 저소음에 적축을 지원하는 키보드입니다. 오늘은 뭐 저와 간단하게 개봉기를 해보고 나중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과 함께 비교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제가 나중에 영상 올렸을 때 바로 챙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품을 뜯기 전에 간략하게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키 배열에서 각인 자체가 맥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단에 있는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것이 맥이랑 맞춰지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윈도우에서 쓴다라고 하면 그냥 키 배열만 잠깐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맥을 쓰시는 유저라고 한다면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그다음 조용한 네, 그런 스타일의 적축 키보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사용해보고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을 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좀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사이트 들어가니까 엄청 뭐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빠르게 훑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품 스펙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개봉하고 어떤 느낌인지 그것이 더 궁금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동 무한 동시 입력, 그리고 FN 조합 기능키, 그리고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지원을 하고 판은 고강도 1.5mm 보강판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듀얼 레이어 FR4 PVC로 해가지고 좀더뭐 괜찮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그 다음 솔리드 흡음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ABS 하우징, 정방향 스위치 및 LED가 있고요. 분리형 USB 포트, 스텝 스컬처 2가 반영되어 있고 받침대 및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엄청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키보드가 좋다라고 제품 설명에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품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박스 안에 키보드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주말마다 찍다 보니까 이 제품은 평일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써보고 싶어도 이 영상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날만을 기다린 것 같아요. 먼저 겉에는 PC랑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있고요. 캡슐락 키캡.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셨던 네, 키보드 박스입니다. 양쪽에 스폰지랑 같이 배송이 돼가지고 박스가 엄청 안정적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또 블로그도 같이 글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몇 장만 찍고 마저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에서 가장 먼저 열었는데, 네,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는 덮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또 열었는데, USB 케이블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전에 케이블이 뭔가 봤더니, 이 타입이 하나는 USB 타입, 또 하나는 네, C타입 이래가지고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고 최신 맥에서
그 다음에 일반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을 13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USB형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 리무버. 제품은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고요. 마저 비닐을 뜯게 되면 바로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설명서도 같이 있기는 한데, 뭐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키보드를 세울 수 있는 받침대가 있고, 여기 끝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패드가 같이 있습니다. 좀이 가격 대비 치고는 훨씬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리얼포스 87 거의 한 40만 원 하죠? 그 제품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쳐보는 것도 엄청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칠때 약간 좀 시끄럽게 좀 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제가 키보드를 크게 치기로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나마 좀 조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좀더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USB를 꽂을 수가 있는데 방향이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본인이 사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USB 나오는 선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건이 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자료 화면으로 이것만 포커스로 좀 잡아서 ASMR 느낌의 타건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거 자체가 저소음 적축이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리얼포스 87 그리고 레오폴드 적축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버튼과 커맨드 버튼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헷갈리지 않고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맥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맥용 기계식 키보드가 하나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께 추천을 당연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ED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하기가 되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디자인 자체가 되게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면 엄청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훨씬 그런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좀 보기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쉽게도 한글 각인이 없어가지고 저는 영문 각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만약에 한글 키보드를 다못 외우시거나 헷갈려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기계식 키보드를 가지지 않고 아, 초반에 좀 입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 좀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키보드가 금액이 약 14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에 산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이 정도로 보통 알아보면서 입문을 하게 돼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계식 키보드, 그 다음 무접점 방식의 리얼포스 87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좀더 사용을 해보면서 이 제품과 같이 한번 비교 영상을 올려드리고 각각의 타건 느낌이 어떤지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